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 저희 집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 상태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먼저 보시면 얘는 멜론입니다. 멜론. 얘는 망고, 망고나무, 그리고 얘는 파프리카. 뭐 잎은 무성하고 괜찮긴 한데 상태가 좀 안 좋죠. 그 얘는 잭프루트입니다. 네, 이 아무래도 보니까 이 멜론 나무에서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하얀 녀석들이 좀 날아다녀요. 이거 흰가루인지 여기 많이 보이죠? 여기 오글오글 붙어있는 거 흰가루이 벌레인지 뭐 깍지 벌레인지.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솜깍지가 맞는 것 같아요. 솜깍지 벌레. 여기 이렇게 하얗게 큰 놈들 보이시죠? 이게 아마 솜깍지 벌레가 맞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초들, 다육들, 뭐 꽃나무들 이런 거는 키워도 야채들은 잘 안 키웠었거든요. 이 야채를 좀 키우다 보니까 아, 벌레가 너무 심해요. 이 뭐 고추니 뭐 이런 것들 뭐 집에 베란다에 좀 키워보려고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키웠었는데 아, 이 벌레 뭐 진딧물, 깍지벌레, 뭐 흰색가루이 뭐 제가 뭐 이런 벌레들 잘 알죠. 워낙에 그런 놈들이랑 이 유기농 야채를 먹으려고 진짜 손으로 벌레를 하나하나 다 잡아줬었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번 해보니까 이 왜 농약을 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농약을 안 쓰면 이런 애들은 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마트 갔다가 이런 농약이죠. 벌레 죽이는 약, 논톡식 히어로 하나 사와봤어요. 뭐 어쨌든 지금 아직 벌레가 좀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뭐 식물들을 뽑아버리긴 좀 그렇고 이거 뿌려서 일단 벌레를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물론 뭐 먹기에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뿌려서 한번 애들 어떻게 잘 자라나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파프리카들은 지금 많이 달려있는데 지금 일단 달려있는 녀석들은 다 따고 그리고 벌레 한번 잡아줘 볼게요. 지금 이 파프리카에 있는 벌레들이 제일 심각해. 이게 지금 이거 깍지벌레. 이게 깍지벌레라 가지고 깍지벌레류들은 이게 겉에 껍데기가 있어서 웬만히 무슨 약을 쳐도 죽지도 않아요. 이거 아유 씨, 아유 징그러 씨. 아, 엄청 우글우글 엄청 많아. 아, 일단 파프리카는 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깍지벌레 씨가 아유 씨. 감이 달라붙었네. 수확하는 재미가 있군요. 벌레가 잔뜩 껴서 짜증나긴 하지만 자, 일단 얘들은 다 땄으니까 얘들은 갖다 먹기로 하고요. 따놓고 보니까 양이 꽤 되네요. 이 마트에서 파는 녀석들처럼 예쁘진 않지만 양이 꽤 돼요. 아, 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끈적끈적한 무슨 액체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깍지벌레 하나 붙어있죠. 이런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이 이파리에 막 생겨요. 여기 보시면 얘도 잭프루트인데 얘도 지금 이파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니 끈적끈적거리게 묻어있죠. 얘도 지금 뭔가 벌레에 지금 오염이 됐어. 지금 딱히 뭐 벌레가 보이지 않는데 이거 한번 뿌려볼까요? 보시면 뭐 말간 좋답니다. 얘도 깍지벌레가 붙어있네요. 아유, 얘 또 이파리 뒷면에 붙어있네. 이것들은 아이 가재도 붙어있네. 아유, 참. 아유, 깍지벌레 싫어. 네, 여기 이렇게 한번 싹 뿌려봤는데요. 아마 뭐 이거 한번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뿌려놨으니까 며칠 좀 지켜보고 그리고 또 한번 필요하면 또 한번 뿌리고 한번 해볼게요. 요 깍지벌레 보이시죠? 요 제가 저 에이스하드웨어에 사온 거 얘 얘는 깍지벌레한테는 효과가 없네요. 벌써 3일 동안 해서 두 번 뿌렸는데 깍지벌레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아, 비오킬 같은 거 있으면 이놈들 그냥 다 끝장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 깍지벌레를 많이 겪어봤는데 깍지벌레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 이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줄기 위쪽에만 벌레가 많이 낀 것 같아서 그냥 싹 이발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 너무 징그러워. 아우 죽어. 네 요렇게 싹 잘라줬고요. 아우 이런데도 또 벌레 생기면 이제 그만 키우려고요. 어쨌든 이발 싹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깍지가 또 생기는지. 지난번에 깍지벌레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를 싹 잘라버렸던 파프리카인데요, 벌써 이렇게 새 가지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때 잘랐던 부분인데 옆에서 이렇게 새 가지들이 나왔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새 가지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에서 또 새로 꽃이 피고 있어요. 이제 계속 또 새로 파프리카들 많이 따먹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녀석은 깍지벌레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돈 아까워. 이번 깍지벌레와의 전쟁은 제가 거의 승리하였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이건 파프리카 나무인데 깍지벌레가 너무 심해서 완전히 가지를 다 잘라줬었죠. 근데 지금 새 가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꽃도 피고 이제 계속 파프리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잭프룻 나무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깍지벌레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깍지벌레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고나무인데요, 망고나무는 아직 어린 나무라서 이파리가 좀 이렇게 뜯어지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것도 좀 벌레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깍지벌레 액들이 있죠. 그리고 깍지벌레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우 이렇게 잎도 다 초록색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멜론나무인데요, 아 이 멜론나무에서 처음 벌레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멜론나무에는 깍지벌레 말고도 뭐 흰가루이랑 뭐 온실가루이라고 하죠, 흰가루이 벌레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멜론나무는 죽었습니다. 이제 멜론을 못 따먹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멜론 한번 사먹고 또 한번 심어보죠 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말레이시아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